이 내용 역시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반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소화기라는 건 영양소에 소화 흡수를 하고, 호흡기에는 기체 교환을 하고, 그다음 배설기에는 오줌의 생성을 한다. 자, 이런 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콩팥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혈액이 있으면 여기 여과, 이게 정수기예요. 쭉 해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건 이쪽으는 노폐물이 지나가야 된다. 여기서 이동하는 물질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요소 등 필요한 물질도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정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내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혈관 쪽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쪽 혈관 쪽으로 보내야 되고, 나머지 우리가 몸 밖으로 버려야 될 노폐물들은 이 오줌관, 세뇨관 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난다는 거, 이동하는 물질들을 한번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업에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는 소화계,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만들기 위한 재료죠. 그다음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산소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연소 반응처럼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학 반응을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이건 호흡을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공급받고요. 그다음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고, 질소 노폐물, 이제 이게 여러분들 오줌에 섞여서 나가죠. 그래서 배설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거죠. 콩팥을 거쳐서 이렇게 걸러지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